네, 서울과 수도권의 최신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UNR 컨설팅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0일 제1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안 건들이 올라왔나요? 네, 이번에는 총 6건이 올랐는데요. 네. 심의가 4건, 자문이 2건입니다. 우선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금천 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안 가요. 또한 금천구 독산동의 441-6번지 일대입니다. 네. 이 일대에 개발 계획안 있고요. 세 번째는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일대 동덕여대 주변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고요. 네 번째는 세동의 안골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입니다. 또 다섯 번째 안건은 서초동의 1324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인데요. 서초 아파트 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올라왔는데 이 건이 이제 보류가 됐고요. 아, 네. 송파구 가락동의 39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 처리인데요. 장기전세 주택 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단은 부동의로 됐습니다. 뭐 이번에는 안건 심의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네. 보이는데요. 우선 세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 구심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가 독산동의 441-6번지 일대 예, 만, 십, 십만 구, 19만, 19만 1689제곱미터죠. 네. 금천 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계획, 개발 결정안이 지난 10일에 서울시에 개최한 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청 뒤편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부지가요, 무려 이제 반세기 이상 육군 도화부대입니다. 네. 주둔했던 곳인데요. 금천구가 95년도 구로구로부터 이제 분구된 이후에 98년부터 지속적인 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2012년입니다. 경기도 이천으로 이제 도화부대가 이제 네. 이전함으로써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있는 데인데요. 아무래도 2006년도에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군부대 부지의 세부 개발 계획을 낙후된 도심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건으로 이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금천구청 해왔고요. 이번 서울시의 주요 결정이 지난 2006년도에 심의 의결된 용도 지역 변경을 현실화했습니다. 중공업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또 금천구 필요한 공공시설, 학교나 경찰서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고 도로공원, 문화, 체육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금천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디지털 IT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긴 한데 아직도 밤에 가고 이러면 좀 무섭거든요. 열악한 이미지가 강한 편이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직은 왜 밤에 가면 무섭냐면 낮에는 이제 활기찬 이미지가 네. 있는데 저녁에는 거기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퇴근하고 거기는 이제 사무실이 거의 불이 꺼지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그 이제 상권이 아직 네. 저녁 상권은 이제 그렇게 그대로 활발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60년대 섬유공단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심권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영역이 열악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 디지털 단지라고 그러죠. 네. 역도 이제 디지털 단지역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T나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능을 갖춘 금천구가 서남권의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현재 도약의 발판이 데이터 단지 이후에 이제는 도화부대 자리에 이제 새로 이제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시흥대로변과 금천구청역 주변으로 주거뿐만 아니라 광역 상업, 업무복합 공간 확충에 따라 그동안 부족했던 생활 편의시설 조성으로 이제 도화부대 자리에 여러 가지 도로 공원 문화 체육시설 학교 경찰서 등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천구에서를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또 이제 회귀하는 이런 예상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건축 계획상 보니까요. 크게 이제 네 블록으로 구역됩니다. 공동주택이 3,200세대, 오피스텔이 1,200실, 업무상업시설 관광호텔이 220규모로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금천구 관계자도요, 담장 허물고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이제,
개방해서 공유하겠다는 네. 또 사유 공간을 공개 공지와 공공 보행 통로 연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 이용이 가능한 단지를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열린 공간 조성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 조성으로 우려되는 방법 문제는 범죄장 범죄 외방 환경 시설입니다. 셉티드라고 그렇죠. 이걸 조성 계획에 반영하고 안전한 도시 계획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 인근에 뭐 문화 체육시설, 학교 경찰서 등의 공공 문화 공간 집적과 대규모 생활 이용형 공원을 확보하고 금천구청역에서 시흥대로 연결하는 보행 우선 특화도로 남북 방향 커뮤니티 가로를 활성해서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몰 상업몰입니다. 조성하고 또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 커뮤니티로 이제 많이 탈바꿈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부지가 태양광 발전 설비,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게또 되겠고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미래형 친환경 생태 단지로 이제 재탄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저도 인근에 쭉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땅이 괜찮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른자, 네. 근데 문제는 교통이 상당히 좀 접근하니까 아직까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교통, 대중교통만 좀 원활하게 확보가 된다면은 뭐 금천구의 계획대로 좀 훌륭한 이런 복합단지로서 기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도봉산 입구인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 이번에 수정 가결됐죠. 네, 280번지 일대입니다.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인 도봉동 새동네 지구단위 계획안도 이번에 수정에서 가결됐습니다. 네.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은요, 전면 철거 개발 방식 대신에 마을의 역사성과 친환경성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공공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도봉산역에서 도봉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봉동 새동네 지구단위 계획에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 가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및 가로 환경 개선, 노후 불량주택 정비 지원, CCTV, TV 설치 등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주변 지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변경안도 조건부로 통과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 건축 공동위가요, 성북 하울곡동 22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 경계 등을 변경한 내용을 담은 동덕여대 주변 지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도 조건부로 이제 네. 통과됐는데요. 도시건축공동위가 아무래도 성북 하울곡동의 22번지 일대 11만 8천 제곱미터 동덕여대 주변 지역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한 안건도 이번에 가결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10년도 재건축을 목적으로 추진위까지 지역은 이제 구성됐지만요. 주민 반대가 이제 많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이 해제되고 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구역 경계와 기반시설 등을 다시 수립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변경안을 보니까요, 2009년도 만들어진 하울곡동 22번지 일대가 기존 지구단위 계획 내 재건축 예정지였던 21,426제곱미터는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에는 차량 통행,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로폭을 넓히는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재정비 계획도 다시 이제 수립했습니다. 해당 구역이 2006년 노후불량주택지 지정된 곳인데요. 해당 구역이 지하철 6호선 올곡역과 인접해 있고요. 네. 오동근린공원, 청량공원 등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간동 캠퍼스,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도 인근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따라잡기 박상원 대표와 함께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